볼에 닿는 공기가 비교적 차갑습니다.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지만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은 쌀쌀합니다. 설 연휴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. 설 연휴 날씨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우선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립니다. 강원 내륙과 산간, 경북 북동 산간에만 눈이 1c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. 공기질은 무난합니다. 초미세먼지 좋음 단계를 보이는데요. 다만 밤에 수도권과 충북,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, 광주 6도, 부산은 9도로 어제와 큰 차이 없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 영하 0.9도 등 중부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였습니다.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질 텐데요. 많게는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.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연휴 내내 영하 3, 4도 선까지 떨어져서 아침엔 다소 춥겠습니다. 한낮엔 영상권으로 하루 기온차가 크겠습니다.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고요.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가오는 설 연휴,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 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. 지금 예보로서는 해상 날씨가 오늘과 내일 제주 해상에서만 높은 물결이 이겠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시고 이 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.